안녕하세요. 아우프TV 정원입니다. 네, 부동산 매매운 높이는 법 혹은 뭐 이사를 빨리 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명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지살 혹은 뭐 역마살 운에 많이 이동수가 펼쳐지고요. 혹은 뭐 연지나 월지에 충을하거나 합을 하거나 뭐 인성과 재성이 움직이는 시간에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점성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부동산 4하우스나 뭐 9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고, 또 자미도수로 보게 되면 천이궁에서 뭐 여러 가지 이동수를 보게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매매운을 좀 빨리 높이는 법이 중요하잖아요. 빨리 이동하고 싶고 내가 빨리 하고 싶은 매매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좀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매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세상의 원리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원리예요. 주역 64개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64개 안에는 세상의 원리가 다 숨어져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주역 괴상을 제가 지금 두 개를 써놨습니다. 하나는 산화비라는 개고요. 두 번째는 화산여라는 개예요. 산화비라는 것은 꾸민다는 뜻이에요. 꾸민다. 화산여라는 것은 여행한다는 뜻입니다. 여행한다. 이 두 개의 관계는 이것을 위로 올린 거예요. 이것을 밑으로 내리고, 이것을 주역에선 착종계라고 합니다. 착종계. 착종계 뜻은 내가, 이게 나라면은 상대편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꾸미면은 상대편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내가 이동한다면 상대편은 꾸민다는 겁니다. 같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상대방이 이런 모습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런 모습을 물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상으로 보게 되면은 산화비계는 이 산에 태양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느낌인 거고, 화산녀계는 이제 태양이 밖으로 딱 나오는 개예요. 나와서 이동하는, 여행하는 개인 거고, 산화비계는 안을 조금 밝게 하는 느낌인 거예요. 안을, 내부를, 내부가 밝아지는 느낌인 거고, 여행계는 외부가 밝아지게 되고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동성을 나타내는 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치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아름답고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카페라든지 혹은 뭐 부동산을 보러 갈 때 어떤 곳을 찾던 거예요. 아름답고 깨끗한 곳을 들어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어디 음식점을 가더라도 지저분한 곳은 잘 안 가죠. 지저분한 곳을 잘 안 가려고 하고 좀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놓은 데를 가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상점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조금 덜 허물어진 집, 덜 좀 깨끗한 집,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심리인 거예요. 당연한 심리. 또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손님이 집안에 놀러 온다고 칩시다. 우리 집에서 있는데 친구든지 혹은 누군가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집안을 좀 청소하게 돼요. 집안을 좀 꾸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상대가 이동을 했어요. 상대가 외부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내 집안에 들어온 행위는 내가 내 집안을 좀 청소한 행위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출인, 아침에 일어난 상태로 출인 입고 나가는가요? 그렇지 않죠. 좀 꾸미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여성분들 화장도 하고 외부에다가 분칠도 하고 이런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죠. 꾸미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돼요. 이동성과, 상대방이 이동하는 것과 내가 꾸미는 일, 집안을 청소하는 것도 꾸미는 일인 거죠.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꾸미는 일인 거고, 내가 만나고 나가도 꾸밈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우리 집에 들어와도 항상 꾸미는 행위, 청소하는 행위가 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누군가와 이제 밖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손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손익. 만남 이후에는 반드시 손익이 생겨요. 내가 친구 간에 만나게 되면은 플러스가 생기고 마이너스가 생길 겁니다. 둘 밥이라도 먹게 되면 누가 사냐니, 요새는 뭐
뭘 사 먹든 뭐 놀든 간에 돈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더치페이를 해도 마찬가지고 플러스가 생기고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거래의 과정. 내가 꾸미고 이동해서 나가게 되면은 손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 여행 과정에서도 뭘 사 선물을 사고 뭐 손해를 보기 뭐 돈이 쓰임새가 나온다는 거죠. 돈의 출입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누군가가 나의 집에 내가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부동산을 지금 매매를 해야 된다면 상대방이 이동을 해야 된다면 여행 상대방이 이끌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꾸미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꾸미는 행위. 산이라는 것은 이런 좀 꽉 막힌 걸 뜻해요. 산도 뭐 이런 산도 뜻하긴 하지만 건물, 부동산 이것을 다 산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막아주는 행위들을 이해하시죠? 여기에다 화공을 입히는 거예요. 화학약품을 입히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일단 외부라고 치게 되면 산인 거고 여기다가 화장을 하는 것은 화공약품을 입히는 거예요. 로션 바르고 화장품 바르고 꾸민 행위들이 화공약품을 입히는 거죠. 향수 바르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꾸며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만약에 또 상점이 새롭게 오픈을 했다. 그럼 좀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찾아보죠. 신규 오픈하면. 이런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 꾸며놓게 되면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게 당연히 이치가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부동산이든 상점이든 뭔가 안 팔리고 있다. 그럼 보통 안 팔리고 있고 내가 지금 이걸 정리하고 싶을 때는 벌써 그 모양새가 시원찮다는 겁니다. 시원찮고 벌써 허름하다는 거예요. 근데 경매꾼들이 대부분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시냐면은 경매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인테리어예요. 뭔가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물건이 좀 팔리려면 누군가 구경을 올려오게 되면은 허름하고 더럽고 하면 오겠습니까? 반대로 이게 깨끗하고 좀 화공약품이 좀 보여지는 맛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구경을 온다는 거죠. 밝게 빛나는 모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생 이치인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이쁘게 해야만 구경을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원리예요. 원리. 물론 이치상으로 뭐 점성학적으로나 뭐 명리학적으로 그런 시간이 타이밍이 맞아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 조금 이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행동인 겁니다. 굳이 매매운이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내가 조금 지금 상점을 조금 바꾸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좀 끌어모으려고 한다면은 꾸미는 행위를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꾸민 행위. 꾸민 행위가 뭐 굳이 뭐 도배를 하거나 미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좀 공기를 좀 깔끔하게 하고 좀 좋은 향이 나게 하고 이런 행동을 꾸준히 하셔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동성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내부를 꾸며놓으면은 상대방은 화산녀, 여행을 하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 친구들 만날 때 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꾸미면 상대방도 꾸미고 와서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집과 나의 영업점과 상점을 꾸미고 조금 꾸며놓고 조금 개선시켜 놓으면 상대방을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중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중개 공인중개사 깨고 해도 내가 지금 여기다 지금 뭐 인테리어도 좀 새로 가깝고 좀 색칠도 좀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놨다 그러면 중개인들이 소개를 더 시켜주겠죠. 근데 허름하고 사람 심리도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깨끗한 집에 살고 싶은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내 집과 내 상점과 영업점은 허름하게 해놓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보러 오길 바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셔야지만 빨리 매매가 됩니다. 뭐 인테리어를 하신다거나 이건 좀 돈이 들어가는 행위니까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은 뭐 도배를 새롭게 하신다거나 혹은 뭐 칠하는 행위 요새 뭐 다이소 가면은 새롭게 칠하는 행위들이 많아요.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조금 더럽게 보이는 부분을 미장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싼 도구들이 많으니까 색칠을 한다든가 혹은 산화빛이라는 것은 이게 화학약품을 쓰는 거예요. 빛이 나는 공간 약간 색깔로가 말하게 되면 약간 보랏빛 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약간 조금 주위를 입혀주는 행위인 겁니다.
화학약품 약간 페인트 같은 걸 수도 있고 향수 이런 것들 다 화학약품인 거죠. 그럼 이런 게 안 되면 락스 같은 것들도 다 약수 같은 건 원래 약간 소금이 들어가는 건데 약간 화학약품 기재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청소를 집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걸 안 하시더라도 좀 화학약품을 냄새가 나게 하고 좀 좋은 향이 나게끔 만들고 좀 미장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든 행위를 해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중계가 되겠죠. 중계가 사람들이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린다는 그것을 핵심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은 손해가 있는 곳에 몰리지 않아요. 다 이익이 있고 내가 좀 얻을 게 있는 곳에 그게 가려고 합니다. 상권이 좋다면 상권을 타서 가는 거고 상권이 아니라면 뭔가 그 집이 좀 깨끗해야만 사람들이 찾아갈 것이라는 거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집값이 오르는 곳에 가는 것이고 뭔가 사람들은 탐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이익을 주게 되면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면은 몰린다는 거죠. 내가 좀 값을 낮추게 되면 상대방이 이익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이나 이 공간이 뭔가 장사가 잘 됐거나 혹은 장사가 안 된 경우에 되면 내놓지만은 혹은 뭐 약간 부풀려 가지고 아 여기서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풍문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익이 있는 것을 이익이 있는 구조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게 되면은 좀 몰린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게 중요한 거죠. 청소를 할 때 약간 화학 기질의 기질 약간 페인트 뭐 약간 미장 이런 것들을 뭐 크게 안 하더라도 크게 해서 막 도배를 하고 막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내 집안에 있는 곰팡이라도 없애든가 화학약품 락스로 좀 닦던가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 산업이계가 본인이 만들어내는 행위인 겁니다. 내 집을 산업이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상대방은 화산녀가 생기게 되면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동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시라도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네. 매매 운이나 혹은 뭐 영업장의 사람을 좀 많이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행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이게 되면 반드시 손익이 생기고 거래가 생기게 됩니다. 이 화산역의 다음에는 이루어지는 게 텍사남과 산택손이라는 개예요. 이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타게 됩니다.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